오늘은 사이티바사의 진공 여과장치인 바퀌 매니폴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장비는 바퀴 매니폴드라는 진공 여과장치입니다. 이 장비는 바이오 분야에서 다량의 샘플을 한 번에 농축 및 여과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상단에는 덮개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기본 구성인 스페이서 블럭이 있습니다. 96 웰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24 웰플레이트와 다르게 높이가 낮기 때문에 블럭 위에 얹어서 사용해야 합니다. 플레이트 없이 여과를 하면 용액 방울이 바위 아래 바로 담기지 않고 중간에 퍼지게 됩니다. 따라서 96 웰플레이트를 사용할 땐 반드시 블럭 위에 올려서 사용해야 합니다. 장비 전면부 왼쪽에 있는 버튼은 벤트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장비의 진공이 풀리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동그란 밸브는 압력을 조절하는 밸브입니다. 장비 압력을 0.4바에서 0.6바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압력이 낮거나 높을 경우 밸브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진공 펌프는 아무 제품이나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실험실에서 많이 쓰는 게스트 펌프로도 진공이 최대로 잡힙니다. 튜빙은 일반 실리콘 튜빙을 쓰시면 됩니다. 진공을 잡은 상태로 유지를 하고 싶으면 레버를 돌려 잠궈주시면 됩니다. 이 필터의 용량은 7ml입니다. 안쪽에 보시면 작은 원이 보이는데 원의 용량은 2ml입니다. 필터 구성은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상단에 있는 건 필터, 하단은 용액을 받아주는 리시버입니다. 리시버는 초액을 버리는 용도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우선 상단 덮개를 열어줍니다. 덮개를 연 후 리시버 플레이트를 껴주고 덮개를 덮어줍니다. 덮개 위에 필터를 끼워줍니다. 필터 안에 여과할 용액을 일정량 넣어줍니다. 용액을 다 넣었으면 압력이 빠져나가지 않게 덮개를 덮어줍니다. 덮개를 덮었으면 압력 밸브를 확인하고 진공 펌프를 가동시켜줍니다. 압력이 빠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상판을 살짝 눌러줍니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진공 펌프를 끄고 벤트 버튼을 눌러 압력을 빼줍니다. 덮개를 열고 여과가 잘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 장비는 바이오 분야에서 주로 쓰이는 장비입니다. 하지만 제약 분야에서도 쓸 수 있게 자체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레보딕스가 자체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HPLC 전처리용으로도 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커스터마이징으로 제작한 렉을 장착을 하고 상판 덮개를 덮어주고 그 위에 필터를 올려줍니다. 필터 같은 경우는 안에 멤브레인 필터가 24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오른쪽 모서리가 깎여 있어 방향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부분에 필터를 사용했는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뒤를 보면 하우징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진공이 아무리 세게 잡히더라도 멤브레인 필터가 뒤로 빠지지 않습니다. 샘플이 필터를 통과하게 되면 바로 바위 아래 담기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얀색 납작한 판은 음압이 발생되었을 때 공국이 생겨서 진공이 풀리는 걸 막아주는 덮개입니다. 2ml 바이알 뿐만 아니라 15ml 바이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5ml 바이알은 길이가 길기 때문에 따로 제작한 렉을 중간에 끼워줘야 합니다. 상단에 덮개를 연 후 특수 제작한 렉을 넣어줍니다. 덮개 위에 필터를 올려주고 전처리할 용액을 넣어줍니다.
용액을 다 부었으면 덮개로 덮어주고 오른쪽 밸브를 오른쪽으로 돌려 진공을 잡아줍니다. 진공 펌프를 켜주고 일정 시간 기다립니다. 시간이 지난 후 펌프를 끄고 벤트 버튼을 눌러 압력을 빼줍니다. 마지막으로 덮개와 필터를 빼서 여과가 잘 되었나 확인하면 끝이 납니다. 이상으로 사이티바사의 진공 여과장치 바퀴 매니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